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일주일간 그 LA에 그 지역 집중 신학원을 이렇게 섬기고 시애틀에 한 주간 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어제 저녁에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대우도 못 가고 바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들은 뭐 해외 선교 이렇게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특히 LA 지역 집중 신학원을 이렇게 섬기면서 아 이게 집중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사실 제가 그 LA를 여러 번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 LA에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중에 지역의 목사님들이 일단 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그 동문회 회장으로 또 우리 알테스 출신 목회자분들이 LA에 지금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갭이 좀 크다는 걸 이렇게 느꼈는데 이번 집중훈련 또 시대에 집중 시간표 속에 지역 집중 신학원에 이번에 강의를 이렇게 하루 이렇게 가면서 일주일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LA 지역을 두고 좀 함께 좀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의 좀 인도를 좀 이렇게 받게 되셨습니다. 그 제가 뭐 교회가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목사님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평신도 혼자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또 증거에 이르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교회와 안 되지고 교회와 함께 전도운동 흐름이 안 가면은 결국은 또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본부 이 훈련의 이 흐름 속에 이 LA의 시간표와 자기 교회들마다 했던 시간표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번에 조금 이렇게 전달이 좀 이렇게 되어지면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전과 또 은혜와 3월 달에 제 2기 집중 신학을 미리 예약을 할 만큼 목사님들이 이번에 좋은 시간표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시애틀을 이렇게 좀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게 된 계기가 한두 달 전부터 시애틀에서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시애틀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권사님인데, 자기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귀신이 떠났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연결이 되시는데, 뭐 영접은 이렇게 하겠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 좀 이렇게 도와달라 마약 사역을 하시니까 그래서 하도 간곡히 부탁하려고 또제 개인도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또 움직였어서 그렇다면 제가 LA 갔다가 제가 시애틀 들려서 권사님 계시는 현장에 제가 꼭 한번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LA 사역을 일주일 마치고 시애틀로 제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애틀을 가니까 또그 교회가 저에게 전하신 분이 정대우라 목사님 교회에 또 지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라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번에 시애틀 전체 이번에 뭐좀 집회로 준비를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갔더니 시애틀 지역 연합 집회 이래가지고 목사님들께 모이셨는데 제가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은 그 목사님들이 한 다섯 분 계시는데 실제로 그 교회 중직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따로 가정에서
그 예배를 다 드리는 장인명 목사님 교회의 한 명의 중직자 그리고 이제 정대부라 목사님 교회의 한 명의 중직자 나머지 중직자들은 다 따로 가정에서 모이거나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좀 힘들고 골이 너무나 깊게 이렇게 패져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사실적으로 좀 보고 그 중직자 가정들을 일일이 제가 다 한 번씩 현장을 다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목회자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애틀 지역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두고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 시간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뭐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도운동 또 이 집중이라는 흐름 속에 그 시애틀 지역 가보니까 사실 갭이 너무 큽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전체를 좀 이렇게 품고 한 개교의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좀 제자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다 또 연세가 많으시고요. 목사님들이 뭐 또 70이 넘으셨고 이러다 보니까 또 힘도 없으시고 또 사역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도 힘들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 편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 시애틀 한 지역을 제대로 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에 좀 인도를 받는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목사님들이 참 후임 목회자를 또 기다리고 또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전체를 두고 특히 또 시애틀이 한 지역 전체를 두고 어떤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미국 복음화와 시애틀 복음화에 유익하겠는가 생각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또 제 개인이 목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또 제 개척을 했고 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오면서 뭐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부 전체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제 개인이 유 목사님의 메시지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제 개인이 개척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적용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한 말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면은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성이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그 속에 있는 게 맞다면은 우리가 목사로 또 우리가 복음전을 주의 종으로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여기 있다는 자체만큼 그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또 교회 사역의 어떤 부분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내 개인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다면은 바른 시작인가 하겠습니까? 뭐 교회가 지금 사역이 돼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이전에 내가 진짜 목사로 내가 이 시대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회복의 흐름 속에 복음만 말할 수 있고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복음 말하는 목사로 서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두 시간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 두 시간 동안에 일단 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인도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목회자의 근본 미션만 되지면 나머지 기본 미션과 절대 미션은 응답으로 와지는 거니까 시간표를 따라 나와지는 거니까 뭐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뭐 필요하거나 또 도움이 되거나 물론 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거지만은 진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리스도 생명 하나 안에서 모든 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알고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하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 전도운동에서 있는 게 맞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그 비밀을 하나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도 그게 바르게 되어 있다면 나머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받아놓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어떤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실제로 잘 못 누리니까 안 되는 게 나는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올 서론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랬거든요. 부르심은 입었는데 실제로 지금 제자들이 미션을 가지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되지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하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미션이 없다면 일단 갈등이 많겠죠. 갈등이. 그럼 이 부르심은 입었는데 미션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함께 있기 위함.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같이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부르심은 입었는데 우리에게 미션이 없고 미션을 찾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는 실질적인 문제 속에 있거든. 제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이제 시어틀 사역을 한 5일 정도 하면서 또 뭐 한 3시간 떨어진 야키마라는 도시에 제가 이제 또 가서 노숙자들 또 이제 뭐 마약 중독자들 이런 분들 모인 데서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예비된 사람 따로 모아서 밤에 밤늦도록 또 실제로 또 제자 훈련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성도 8명과 함께 같이 제가 이번에 하와이 LA 일주일, 시애틀 일주일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체적인 흐름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흐름 그 속에서 실제로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리고 캠프 그리고 지금 전도자의 삶을 넘어 집중시대 이 부분에 개인 시간표에 맞게 제가 좀 적용시키는 훈련을 이번에 이제 우리 성도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애틀 전체를 두고 필요하다면은 제가 저희 교회 목회를 실제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놔두고 부목사님을 세우든지 세워놓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한번 살려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제로 지금 전체 흐름 속에 교회들마다 목회자와 중직자의 갈등 속에 실제로 성도들이 현장에서 너무너무나 힘 빠져 있고 방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렘너트들은 거의 뭐 교회에 와 지는 렘너트도 없을 정도로 좀 그런 상황 속에 나라는 어떤 부분과 우리 교회라는 차원을 넘어 정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 현장에 어떻게 보면 전달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전도운동의 흐름의 맥을 누군가는 가서 실제로 뭐냐 좀 전달하고 적용시켜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또 제 교회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응답을 결국은 일을 하라고 하는 주신 거니까 그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주 후에는 제가 일본을 또 2주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저는 뭐 제 교회 지금 돌아볼 여유가 없고요. 감사하기도 뭐
교회 지금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성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좀 그런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흩어져서 선교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간다면은 문제를 안 당하고도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인도를 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맞다면은 제가 이번에 미국 지역 특히 시애틀 그 한 지역 한 도시를 제가 집중적으로 부교육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전체 한 개교를 떠나서 지역 전체를 두고 전도 집중 훈련 센터 중심으로 한번 시애틀 전체와 그 응답과 증거가 미주 전역에 한번 번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도록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목사님 유 목사님이나 또 본부에서 어떻게 또 지시를 하고 어떻게 인도받도록 돌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에 긴장사역을 하고 자 이거는 뭐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나와 우리 교회라는 차원을 넘어서 진짜 세계복음화 두고 이 일을 한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주신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목회자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내게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 다른 교회는 그 미션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된 계획이고 만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게 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제게는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진짜 미션 놔버리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만남이 다른 교회가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예비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냐 전도도 하며 목회자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미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불명한 미션이 있다면은 만나지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교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불명한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냐 저는 목회자와 교회 안에 성도 한두 명이 팀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전도는 퇴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느냐 지금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열매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 하지만은 실제로 당연하게 와지는 결과겠습니까? 당연하게. 귀신을 내쫓는 것에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전략이라는 거죠. 요 서론의 이야기는 지난달에 어떻게 보면 경주 지역의 전도 집중 훈련 센터 설립 예배 때 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서론이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서론이다가 아니고 저는 저 말씀이 너무나 맞고 현장에서 확인되셨고 제게도 하나님 주신 응답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LA, 시애틀 가는 지역마다 서론을 이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제 개인과 우리 교회에 와진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회자의 근본 미션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속에서 이제 8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나의 미션을 어떻게 찾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시고 다 좋으시고 또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개척 미자립에 대한 마음을 안 갖고 있는 노회나 총회 없고 목사님들이 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어떻게 보면 섬기려고 도우려고 그러고 함께 가려고 하는 중심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뭐 이 호산나교회 최태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미자립교회를 위한
사역을 지금까지 마음을 담고 해오시고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도 주고, 우리가 뭐 훈련비면 훈련비다, 또 생활비면 생활비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도와드려도 되고, 어떻게 보면 형편 안 되면 못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걸로 도와드리고 한다고 하시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미션이 찾아질 수도 있고 또 미션을 찾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그 구원 속에 나를 이 시대 복음만 전하고 복음 말할 수 있는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한 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은, 저는 사실 다른 부분에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제가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10원도 옆에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사실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복음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 속에서 뭐냐, 시간표 따라 하나님 그 응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나 목사님들이,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다들 뭐냐, 저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 문제. 목회하시면서 또 개척하는 가운데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또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의 갈등이 형편이 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지 뭐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가장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경제에 너무 쪼달리고 힘들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특히 또 이제 뭐냐, 우리 개인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 대한 이 시대의 미션을 찾기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거든요. 뭐냐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진짜 문제뿐만 아니고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는 게 맞다면은, 이 시대의 문제가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목사인 내가 먼저 거기에서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각인, 뿌리, 체질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실제로 이렇게 안 보이고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아무리 들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바뀌지는 않겠죠. 창세기 3장, 다락방에서 창세기 3장 사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아는데 나의 창세기 3장으로 실제로 내게 보여야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내게 실제로 필요한 거고 실제로 네게 누리지는 거지,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안 보이는 데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어딨습니까? 지금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더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현장에서 복음 받은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은 세신자 가게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시작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제 가정이더라고요. 다시 말해 마누라고 자녀가 제가 이 복음 운동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실 가장 걸림돌 되더라고.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아, 제 집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오네. 미치겠더만요. 제 집이 은혜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은혜교회.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하는 교회 현장은 차로 한 20분 가야 되는 대구 동성로 번화가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받은 세 가족 가게 뒤쪽편에서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은혜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교회 가서. 좀 갈등 좀 되더만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일단 뭐 은혜교회 가라. 뭐. 은혜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하면서. 또 솔직한 말로 뭐 저희 집 애들이 와도 주일학교 렘너트 애들을 따로 챙기거나 해줄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니까 은혜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했어요, 저는요. 한 1, 2년을 제가 개최한 교회 안 오고 옆에 은혜교회 가더라니까. 신경 썼습니다. 신경 쓰고 가라 하고 저는 계속 뭐냐 현장 사역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27살입니다. 27살인데 한 4년 전에 제대를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나 교회 좀 옮기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이러니까 아 뭐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고 전도자라 그러고 아버지를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버지 보니까 짜증납니다 이러더라고. 저 이해되거든요. 왜?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실제로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 애들에 대한 각인되고 뿌리내린 체질 알잖아요. 나는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뭐 이해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냐 도대체 아버지 솔직히 나에 대한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뭐 마약 중독자들이나 교회 청년들하고 그렇게 붙어 다니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실 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버지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그거 완전히 다 뒤집었지요. 그 우리 아들이 지금은 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있다. 우리 마누라 지금 제 복음 전하는데 전혀 걸림돌 안 될 만큼 저희 교회 와가지고 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사모님이 누군지 찾는데 두 달 걸립니다. 그 말은 뭐냐 절대로 안 나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뭐냐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는 데서 지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집사람이 제가 전도 운동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뭐냐 걸림돌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시비 많이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목사님들 솔직한 말로 그 부분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될 가족이고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나에 대한 미신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KTX가 달리는데 개새끼가 짓으면 섭니까? 아, KTX가 달리는데 옆에서 개새끼가 짓으면 서요? 안 서요. KTX는 달립니다 이랬더니 그날 우리 집사람 집에 와가지고 내가 개새끼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메시지를 잘 들어라. 내가 너보고 개새끼라 했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가는데 조그만 일이 문제 생겨도 그게 돌아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내가 너보고 언제 개새끼라 했냐. 스스로 생각을 똑바로 해라 할 말. 저는 지금 솔직한 말은 뭐냐 복음운동 전도운동에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게는 조금 더 지금 뭐냐 문제가 되거나 제 걸림돌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 복음 알고 난 이후에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뭐가 진짜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제가 조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게 맞다면은 그 흐름 속에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은 나머지는 모든 것을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권을 믿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가정에 이런 저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에 대한 불면 이 시대의 미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길래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하니까 참 고맙다. 또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이해한다. 네가 어릴 때부터 실제로 가정의 환경 속에 네 속에 들어가고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진 거 그 시대의 그 환경 속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너희들도 이해를 좀 해달라. 솔직히 내 자신도 인정하고 절대적 기쁨 속에 시간표 속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찾아가가지고 그 불신자 사장 그리고 거기 일하는 현장에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사장이 복음 듣고 거기에 말씀 운동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들에게 네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정말로 네 있는 한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네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네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네가 여기서부터 지켜봐라. 그리고 난 뒤에 네가 뭘 하든지 네 하는 일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래가 지금 완전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죠. 지금요 주임됐습니다. 4년 만에. 그것도 어디냐? 빵 공장에 바닥에서부터 기라했습니다. 제가 빵 공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죠. 지금 주임됐다니까요. 주임됐다 정도 아니고 거기서 지금 전도 문제를 가지고 말씀 운동 벌어지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전도문이 열리고요. 이래가 이번 달에 내가 우리 아들이지만은요 군복음화 우리 교회 자체 총무로 내가 세워놨다니까 군성교 위원회 총무로 제가 아들 세이고 딸 하나입니다. 그렇게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유치원 한번 못 보냈고 학원 한번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때 당시 제 어려울 때 교회 성도들에게 내 가족들 경제 어려운 부분들 우리 가족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문에 성도들이 크게 부담 안 늘도록 가능한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제 개인 형편 어려운 이야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달 사립 20만 원 받았습니다. 솔직히 목사님들 앞에 제가 부교육자로 들어갈 때 부교육자로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부도난 아버지 사업을 맡아서 사업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도사로 사업을 정리하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부교육자로 이제 들어가는데 10원짜리 하나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부교육자로 가는 그 교회 그 지역에 동사무소 직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저를 선정해 줬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는 왜 학교에서 급식비를 안 받아요 이러더라고. 그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학교에서 급식비를 제외시키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마음 안 편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 서희 딸 하나 네 명을 학원 한번 못 보내고 유치원 한번 못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애들 잘못됐냐? 저는 그래 안 됐거든요. 너무너무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라는 것 속에 인도받아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뭐냐? 경제 때문에 어려움당하거나 경제 문제가 제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도 시간표, 전도 문 열린 것만큼 나머지는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의 육신 문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가 많겠죠. 여러분이 목회하기 전에 또 전도사 때부터 목회하시면서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문제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개인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뭐냐?
영세전 문제,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실제로 이 문제를 하나님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세전 문제로 말하면 우리에게 와진 근본 문제, 목회자 본인에게 있는 근본 문제,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나 중심 강하거든요. 물질 중심의 창세기 6장. 목사님 이거는 제 고민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하다가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할 때쯤 됐을 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전도운동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수고하셔서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면 목사님 사시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 주시면은 감사하게 받고 안 주면은 못 받는 거고 안 받는 건데 우리가 바르게 전도운동을 쭉 했다면 우리 노후를 걱정해야 될 만큼 노후가 무너지거나 어려워져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3명, 10명 있는데 교회에 솔직한 말로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지금 월세 내기도 바쁜데 목사님들이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다시 말해 몇백만 원씩 몇천 불씩 나는 생활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눈에 안 본 이 사단이요 진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각인시킨 거 있잖아요. 나 중심에 이 뿌리.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실제로 뭐냐?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세상 중심의 이 근본 문제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목회자 개인에게 먼저 보여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거 많잖아요. 목사님 되고 우리가 솔직한 말로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지만은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 각인 다 된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덮어쓰고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제게 이거 완전 들쳐내더라고요. 저게. 저는 진짜 제 중심, 나 중심, 그리고 뭐냐, 물질 중심,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성공, 명예 이런 게 제게 너무나 뿌리되고 각인되고 체질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제게 계속 깨닫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0장 기사도 실제로 그게 나의 이야기고 내가 그 속에 내 모습이 발견이 안 된다면 나는 그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저는 이해된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그런 파인데 그것은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지금까지 나를 바꿔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각인으로 하나님 새로운 체질로 바꿔오신 하나님 은혜가 되게 있다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뭐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해라 막 똑바로 해라 나는 이래 안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신 이 은혜가 되게 있으면 성도들도 그렇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여러분의 지금 일일이 내 개인에 대한 나 중심의 삶과 이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이요 제게요 각인 뿌리 체질되진 게요 제게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저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정말 안다면 눈에 안 보는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계속 쉽게 말하면 틈타고 공격하고 건드는 걸 진짜 안다면 이게요 오래된 문화 특히 뭐냐 우상과 종교란 걸로요 이 문화화 되지 흘러온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 국가 이 속에
여러분의 또 가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 압니까? 소망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또 목사로 부르신 게 맞고 복음전을 주의 종으로 부른 게 맞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만드는 게 나는 하나님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이게 보이셔버려야 됩니다. 그거 발견되기 전에 이거 진짜 답 나오기 전에 교회가 좀 된다 사역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가를 발견되지는 게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요래 되시면은 여러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훈련도 합니다. 우리가 40일 집중 또 우리가 집중훈련 집중시대에 집중훈련도 시키고 지역집중신학원도 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성도 개인을 하나님이 직접 집중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알게 만들고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요래 되지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와지는 집중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는 부분이 뭐죠? 저는 십자가라고 보거든요. 갈보리산 집중, 십자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무슨 문제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나 중심의 이 쉽게 말하면 뿌리, 나 중심의 뿌리 속에서 각인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 요 각인을 뒤바꾸는 데는 나 중심의 각인을 뒤바꾸는 데는 진짜 뭐냐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진짜 알고 은혜라야만 되는. 창세기 3장이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빠져놓을 수 없는 이 저주 아래 제 아래 있는 우리가 발견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게 은혜로 된 것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부딪히지 않고는 절대로 나 중심의 각인은 안 바뀐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그냥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다시 말해 영세전 문제와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와 가문을 타고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여러분이 은혜가 뭔가 알아야 뒤집어 말하면 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절망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이게 깨달아질 때 나 중심의 각인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요래 될 때요 저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려고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이 성장 배경과 우리 가문의 배경과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으라도 내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문제가 없었던들 내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래 될 때 저의 모든 과거가 그 과거 속에 갖고 있었던 틀린 생각 속에 상처, 상한 감정 이게 제게 전부 다 뭐냐? 발판돼져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표 속에 개척이나 미자림이나 어른과 있는 목사님들이 생각을 여러분이 바르게 하시고요. 누군가가 증인이 간증으로 복음으로 말할 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사람들 지금 뭐냐 기죽이나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틀린 생각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37장에 정말로 요셉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붙잡았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생각을 바르게 했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노회가, 총회가, 다른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우리 미자림이나 우리 교회 목사들을 실제로 안 돌아보고 이렇군 저렇군 말하는 자체가 우리는 벌써 복음이라는 걸 놓치고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하나의 복음자로 이미 목사가 된 사람이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복음도 놓쳤고 목사를 부르신 하나님 미션도 놓치고 내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바꿔주기 위해서 이것 되게 하려고 사실 우리가 필요하면 노에서 총에서 필요한 부분도 도와주는 거지만 실제로 도와주는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안 바뀌어지고 이 부분을 발견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면은 원하셔서 부르신 우리를 주님은 분명히 뭐냐 갈보리산을 통과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 그 집중 속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사실 다 끝내버린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리잖아요. 완전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실의 문제도 이미 주님은 끝낸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이 문제지. 부활은 뭡니까? 지금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뒤바뀌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임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건드린다고 보거든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지고 살아왔다면은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뒤바꾸고 이제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며 나를 내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육신적인 가지고 살아가던 나를 성령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뭔가가 깨달아지도록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바꾸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거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깨달아 알도록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와주는 응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저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1년에 알을 세 개 낳았거든요. 1월 달에 알을 놓고 12월 달에 상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해에 알을 세 개 낳았어요. 새 상둥이가 아니고 1년에 우리 집사람이 몸을 두 번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히 좀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듣게 되고.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여보, 내가 지금 생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생리 잘했나 이러니까 잘했대요. 한 달 정도 기다려봐라 했지 제가. 근데 그 다음 달도 생리가 안 나온대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나니까 갑자기 어른하고 밥 먹다가 막 웩 하면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입덧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입덧. 그러고 좀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애기가 발로 차고 자리를 튼다네요. 남자분들은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발로 차고 트는 걸 못 느껴봤기 때문에. 아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애기를 가져본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우리 집사람이 임신한 게 표현할 정도 배가 이렇다고 보죠. 그러더니 열 달 만에 내 닮은 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1년에 두 번 하는 걸 봤다니까. 내가 한 해에 두 번 낳았던 우리 집사람이 세 명. 저희 집이 그때 부도나고요. 너무 어렵고 제가 힘들 때거든요. 근데 솔직한 말로 1년 아 서이 나와버리니까요. 애 서이 본다고 정신없었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어렵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요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 보세요. 그 생명운동을 따라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환경 문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운동, 전도운동 역사 일어나면은 교회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안 온다 그 말이 아니고 문제는 있고 문제는 오는데 생명 역사,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 버리면은 어느 날 여러분 교회 문제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 섣부립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부터 내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부터 내 마음에 뭔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말씀이, 그거는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셔서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부터 여러분에게 와진 변화는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솔직한 말로 여러분 교회 오는 성도 여러분을 만난 사람을 쳐다보면 아,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리스도는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 못했구나, 이 사람이 아직까지 감람산을 통과 못했구나, 이 사람이 마가 다락방 근처도 못 갔구나, 이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겠다 안 일어나겠다,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뭘 도와주면 되겠다, 저는 이거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막 밀어붙이고 막 끌고 간다, 나는 솔직한 말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뭐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적은 교회를 안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자체는 내 자신이 아직 복음을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걸 표현했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녀를 부르고 이 시대 목사로 부른 게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상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걸 놓치고 우리가 자꾸 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근본의 변화가 안 왔고 근본을 우리가 놔두고 자꾸 딴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본을 뒤바꿔버려야 돼요. 우리의 근본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갈보리산.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뭐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동문 지금도 이래서가 나가는데
저 친구 보고 내가 아까 점심시간 때 이제 돌아길래 자네 우리 동문이지?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네 아까 보니까 막 졸대 이러면서 내가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졸지마. 지금 여기 어딘데 졸아. 내가 아까 뒤통수 때릴 뻔하다는데 참았어 내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감기 몸에서 몸이 아파가 자기 남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구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졸면 그냥 안 놔둡니다. 이렇게 쉬웁니다. 잘 때 근데 성도들이 내가 말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막 그래도 성도들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내게 지금 외직하는지를 성도들이 아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좀 강하게 하고 막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뭐냐 더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중심이 알면, 중심이 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 변화, 근본을 발견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안 도와주고 누가 어떤 방법을 안 쓰고 뭔가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의 근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뭐냐 사랑하셔서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가기 뿌리 체질된 근본을 하나님 나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이 시대의 복음 속에 있으면서 이단 누명 쓰고 목사 면직되면서까지 이 복음 운동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 되신다면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아따 그럼 조 목사 너는 진짜 어려운 사람 그러면 안 도와준단 말이냐. 여러분 김상범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상범 목사 얼마 전에 미국 갔다가 제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부목사님과 목사님 한 가정이 정말 이번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영접운동을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본인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지고 이번에 다시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완전히 올인을 하려고 하는데 RC를 오고 싶어 하는데 RC를 올 수 있는 돈이 없다길래 카드를 끊어라 했더니 김상범 목사가 카드를 끊고 일단 오면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김상목 목사 한국 돌아가 내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0만 원 바로 보내줬습니다 제가. 제가 가서 해야 될 미국 보고마 비행기 한번 타면은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 줘가 그들이 현지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인도받으셨다면은 또 본인이 깨닫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깨닫고 현재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인도받으려 하는 흐름 속에서 제가 시간표를 보고 도와준 거거든요.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거는요 과거와 지금, 과거와 오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마가 다락방 다른 말로 말해버리면요 과거와 오늘, 십자가, 갈보리산과 감난산 이게 여러분이 경험도 체험되지 뿐이면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나의 과거와 미래를 두고 오늘 이 자리가 지금 보입니다. 본부에서 집중훈련팀이 나를 오늘 강사로 불러서 아 내가 오늘 한 시간 강의하러 가는구나 알고 내 인생 각오와 내 인생 미래를 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제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증인으로 씁니다. 강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증인으로 과거 오늘 미래가요 항상 한순간에 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속에 뭐냐 하나님이 계획이 좀 보이고요 그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래 딱 되지니까 요래 딱 되지니까요 제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게 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가고 이게 아니고 진짜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도로 막 가기 전에 내 있는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와 있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보내는 역사에 일어났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일어났던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여기 되어져버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적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 속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때부터 뭐냐, 로마까지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이 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덮어놓고, 이걸 내가 쉽게 말 대충 덮어놓고 다락방 전도된다니까 세계보고마 우리가 가슴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실상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뒤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 포장하고 덮고 대충하고 다락방 눈에 보이는 다니는 하러 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막 뛰어다닌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다 한겨, 아 이거 해도 안 되네. 특히 캠프 시대. 그런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요 시간표를 가지고요 찾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부터 그리고 그 있는 성도들이 현장에서부터 뭐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래 일어나야 이민계약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을 딱 받아보면요 솔직한 말은 뭐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딱 했는데요 불신자를 딱 복음받은 새신자 이 한 사람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이 복음 받고 바로 이제 뭐냐 업을 딱 쉽게 말하면 이제 바꿨어요. 내일 나타나는 업을 개척하면서 이제 바꿨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이분 속에 오랫동안 뭐냐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고 체질되진 거. 이분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그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뭐냐 진짜 뭐냐 계속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보고 만약에 먼저 들어간 동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이 사람 속에는 다른 우상 보고만이 다른 것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갖고 있는 동기 야망 요거요 솔직함으로 다 뽑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뽑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대구 생기고 이 동성로 생기고 그리스도와 성경적 전도 마가 다락방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 시대에 이 대구 동성로에서 가지고 복음과 전도운동을 한 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본인이 처음이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되겠냐 안 되겠냐 대표적 응답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기본 미션 그 기본 미션 속에 이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뭐냐 앞으로 나가야 될 절대 미션 그 응답을 이분이 그대로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목사님 본인들이 우리 개인들이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갈보리, 감람산, 마가 다락방 이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바뀌면은 내가 바뀌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을 주님이 바꿉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꾸고 나는 안 바뀐 속에서 아무리 내가 뭐냐
성도들을 막 그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제가 좀 전국을 섬기고 해외를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솔직한 말로 이 목회자와 중직자의 갈등.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락방 전도 운동은 파라잖아요.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잖아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전체 흐름을 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개인이 섬기는 교회 강단이 전체 흐름과 이 강단과 내 개인이 현장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와지는 갭이 커요. 여기서 중직자들이 엄청 쉽게 말하면 지금 갈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는 다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가 자기끼리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끌어받고 있다니까요. 교회 가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깝깝해요. 메시지도 깝깝하지는 뭐냐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행정적인 관계 속에 일 속에서 너무너무 나중심이고 욕심 많고 자기중심이고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거의 뭐냐 막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면 복음이 맞다면 복음 그 자체 속에 있는 삶이 내가 진짜 누리진다면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요. 우리가 다 마른 세계 보고 막 후대 렘넌트 RUTC 뭐 다 좋은데 실제로 내 개인의 육신의 관계 속에 인간의 어떤 이득이나 손해볼 거 이런 거 오면은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알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동기가 많아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하기 힘들대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 문제는 목사 문제야. 솔직한 말. 저는 저희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의 일수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저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못 도와준 거 아니야. 저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나갔어요.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교회에 있던 성도가 마와다락방 교회도 가고 하나교회도 가고 은혜교회로 가더라고요.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전화해가지고 왜 가느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은 뭐냐 잘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가서라도 절대적으로 뭐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게 중요하지. 왜 그 성도가 나와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나와 우리 나를 만나서 본인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과 계획이 찾아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만약에 그게 찾아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떠나서 다른 교회가 막 저주받아야 되고 욕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간 성도를 한 번도 찾아가거나 말하거나 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한 가지 가득 그래서 두 가지 오고 세 가지 오고 이러더라고. 그것도 나와 우리 교회 전도 운동의 시간표에 확실하게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가더라고. 그것도 그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조 목사 나 도저히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된다 하면서 조 목사 좀 맡아서 좀 도와달라 하면서 그래가 오는데야 뭐 이거 저거 뭐 이 나중심. 이 성도가 솔직한 말로 뭐 내 교인입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내가 해야 될 미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셔야 될 미션에 가장 맞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까?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는 성도에 민감하고 가는 성도에 민감하고 이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한 성도의 가게나 가정에서 여기에서부터 실제로 제가 이제 뭐냐
한 개인의 지구에까지 응답을 받도록 한 지구에까지 응답이 확인되도록 제가 솔직한 말로 불신자 가운데 있던 성도 불신자로 다 복음받은 성도 몇 명을 제가 직접 띄었습니다. 다락방부터 지구에까지 몇 명 모델이 딱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안 갑니다. 지금은 그분들 중심으로 밑에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제자들이 그분들 중심으로 하나다 자기들끼리 움직입니다. 목사님들이요 마음 딱 먹고요 한 군데만 제대로 됩니다. 한 군데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뭐냐 답이 딱 나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그 답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는 그림에 하나님 붙이십니다. 당연히 그 다음부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현장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특별하게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뭔가 나는 그거 아닌데 저는 성경 볼 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성경적 전도 마가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딱 되져버리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요게 여러분이 시간표 따라 바뀌어 버리면은 여러분의 있는 현장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부터 전도가 되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개인 현장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 일단 뭐냐 영적 상태 바뀌어버려요. 개인 영적 상태 특히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말씀인데 특히 뭐냐 일단 여러분 예배가 살아버려요.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딱 되니까 저는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요 실제로 뭐냐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게 듣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오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런 만남입니다. 내 개인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냐 이 개인이 딱 바뀌니까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관계된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전도의 문을 바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진 한 사람을 딱 보면은 이 개인의 쉽게 말하면 시간표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가문 이 사람의 성장 배경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 딱 듣고 난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속에 관계된 만남이 쫙 보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문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뭐냐 전도의 문으로 그게 전부 다 뭐냐 축복된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성도만 살아버리면 한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이 사람과 관계된 현장 다 문이 열려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성도 한 명 중심으로 열려지는 문을 따라가는 게 진짜 바빠요. 좀 죄송한 편입니다. 그거 없이 그거 안 되고 그냥 모여가지고 캠퍼를 막 다닌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중요한 건 이미 놓치고 여러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을 만난 사람 복음 듣는 사람 이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자연히 뭐냐 여러분 팀이 구성되게 되세요. 팀이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된다 답 나옵니다. 여러분 그를 인도받아 가면은 당연히 뭐냐 미션홈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도서 지속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미션홈이라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이 사람을 향한 전문적 전문교회 이 사람의 기능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전도의 방향이 딱 나옵니다. 그때부터 업도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있는 지역에 문화 바꾸는 역사에 납니다. 한 사람을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거는 여러분 개인이 목사님 개인이 먼저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남
만남을 통해서 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파고들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냐? 이 상태가 딱 바뀌어버리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를 우리 가정을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이 복음 듣고 나면 드디어 이제 뭐냐? 가족이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술 먹고 돌아다닌 그 인간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래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까? 그때부터 솔직한 말로요 업이 삽니다 여러분 이 업을 같이 할 제자가 이미 붙었던 날입니다 사람이 안 붙는 데는 장사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흐름 속에서 뭐냐 이 업을 이 기능을 같이 해야 될 제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모인 데는 전도 문제 열리는 겁니다 그 말은 업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지어갑니까? 자, 요걸 가지고요 여러분 요 응답을 딱 받다 보면 당연히 뭐냐 한 명의 한 사람을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게 만드는 겁니다 전체 메시지 흐름을 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부터 이제 이게 나옵니다 말씀의 흐름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못하는데 요래까지 오는 데는요 제가 실제로 뭐냐 그 현장을 현장이라는 부분을 제가 직접 갈 수밖에 없었고 같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이 시작될 때는 이미 뭐냐 현장 속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답을 이미 딱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답을. 이 사람이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을 탁 받고 나오니까 이 말씀 계속 듣고 싶으니까 제가 가는 말씀 운동 현장으로 이 사람이 계속 인도를 받을 겁니까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중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불신자가 복음받고 돌아오고 기존 신자가 복음받고 돌아오고 현장에 이단이라는 다락방 이단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아 왜 전도사님이 왜 다락방 성경적 전도의 흐름 이단이라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성경에 있던 역사의 흐름을 이 사람이요 알게 돼요 오히려 목사님 오늘 한 가지 오해는 버려야 됩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무리 다락방 이단이나 누명 쓰고 소리를 들어도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제자는 예비되어 있고 그 소리를 들어도 안 흔들리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마음에 우리 교회가 다락방 이단이나 누명을 쓰고 있고 이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제자가 안 일어난다 그건 절대적인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제가 진짜 완전 불신자 복음 받아서 이 사람 인도받는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단이나 소리 듣고 말 듣는데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제자는 예비되어 있구나 제자는 하나님이 지고 있구나 그래서 전체 메시지 그러면서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집중시대 집중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창기 메시지 다시 말하면 다락방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럼 지금 집중시대가 흘러나왔는데 이 부분을 개인 성도의 시간표에 맞게 개인이 지금 복음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따라 여러분이 진짜 뭐냐 조금만 적용시켜주고 도와주면은 같이 간다니까요 저는 이게 안 어렵더라고요 내 개인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걸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내가 답이 나오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내게 맞는 한 사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게 그렇지는 안 어려웠어요 이번에 LA도 8명이 갔다 왔거든요 시애틀도 8명이 갔다 왔거든요 3주 전에 하와이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 성도 부교육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계속 저하고 같이 돕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 그 중직자들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미션홈에 계속 전달됩니다. 그 제가 교회를 지금 거의 3주 비웠는데도 교회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두 달 보고 드리고 제가 시애틀 들어가가지고 시애틀 전체를 두고 제가 뭐냐 내 교회를 넘어서 어느 한 교회를 넘어서 시애틀 전체 성도들과 교회를 두고 제대로 이 흐름이 그 시애틀에 전달되는 일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다니까요. 나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사도행전 13장의 축복 속으로 가려고요. 가서 제가 안 가도 이제는 누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한번 인도받아 보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을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고 내 인도받은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안 어렵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입니다. 요거를요 그 개인 현장에 좀 적용시켜지는 일을 제 개인이 했다면 조금 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제가 은혜를 받고 만나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보이니까 그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래가지고 이분에게 뭐가 딱 나오냐 진짜 이거 나온다니까요. 이명계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시잖아요. 유 목사님 이번에 전략회의 때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교회 안에는 물이 있다. 그리고 제자 결사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을 입었던 제자들이 실제로 뭐냐 뭐 무리하고 별다리 없었지 않습니까? 제자로 하나님 불렀는데 수준은 거의 뭐냐 무리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이 사람을 주님이 직접 계속 쉽게 말하면 각인받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도와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결사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교회 성도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이민계약 답이 나와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 한 명부터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게 되지면은 사실 교회 안에 요런 사람이 몇 명이냐가 사실 간건합니까? 지금 뭐 200명이냐 300명이냐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을 넘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목회자와 중직자가 성도가 이 교회라면 되고 우리 목사님이라면 되는 자기 인생에 대한 답 놓은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냐가 사실 저는 간건이라고 보거든요. 그 흐름을 통해서 전도되어 온 사람 그렇게 돼서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몇 명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의 나의 어떻게 보면 미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나의 뿌리 저는 내 개인이 이 흐름을 쭉 타고 오면서 지금 저의 뿌리 다른 말로 말하면 저의 정체성 다락방 전도 이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인데 실제로 뭐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 시대에 2000년 만에 회복되는 흐름 속에 제가 분명히 얻어 걸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제가 RTS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RTS고 저를 통해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저의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으로 이 시대에 구원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이 시대의 이 다락방 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집중 시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개인의 저런 정체성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회자의 그런 근본 뿌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저는 저의 뿌리가 뭐냐? 다락방 전도. 그것도 뭐냐? RTS. RTS 출신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불명한 저는 뿌리가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나의 각인입니다. 나의 각인. 나의 뿌리가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라는 이 흐름이라면은 실제로 나의 각인은 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뭐죠? 이 전체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불면 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파라라면은 이거는 로컬입니다. 파라와 로컬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불명한 저는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나의 체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인이지만은 다락방,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요 우리 성도 7명하고 자고 8명이 LA, 그 다음에 시애틀, 시애틀에서도 또 3시간 약기만한 지역으로 가는데,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크게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그 전도 문이 열릴 때마다 뭐냐, 제가요 팀사역, 다시 말하면 팀사역 전도, 그리고 현장 팀사역, 전도 팀사역. 이번에 제가 7명 데리고 가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 한 명 보고, 너는 이번에 만약에 미국에 문이 열리면 이번에 미국에 남아라. 남아서 사역을 실제로 지속하고 오늘. 이래가 이번에 시애틀에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를 놔두고 했습니다. 전부 다 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를 좀 보자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부교역자 이번에 시애틀을 두고 가실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는 시애틀에 이번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문이 열리면 이걸 전달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일꾼을 준비해서 내가 온 거다. 나는 우리 개교회에 짓기만 하면 지교회를 이 시애틀에 세울 마음도 없고 이 시애틀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서 데리고 온 거다. 장로님들이 솔직한 말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 사람을 이 부목사님을 두고 가면은 한 달에 생활비가 3,000불 든데 기본적으로 목사님 얼마 후원할 수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3,000불 내가 다 줄게 이러다가 2,000불 내가 지원한다. 그랬더니 우리 산업선교에서 그러면 1,000불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돕겠습니다. 바로 놔두고 가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를 이번에 시애틀에 놔두고 오려고 이미 들어갈 때부터 제가 준비를 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지역의 중직자들은 다 원해요. 근데 90% 중직자들은 원해요. 안 원하는 중직자도 있더라고요. 조금 본인의 영적 문제가 심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틀린 생각 속에 상처 속에 있는 중직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10% 빼고 90%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만나봤어요. 원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결정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두고 간다 했어요. 지금 이 시애틀의 문제는 어느 한순간의 문제고 이게 오래된 거라, 오래된 문제가 지금 결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일꾼을 전체를 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부에 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본부가 이 지역 전체를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인도를 받는 게 유익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안 놔두고 그냥 가겠습니다. 가서 본부에서 보낼 사람이 있으면 보내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고라도 보내서라도 이 지역 전체 흐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진짜 우리가요 지금까지 인도 쭉 받아왔으면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락방부터 해서요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실질은 뭐냐 전도 팀 사역. 여기에 여러분 완벽하게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 여러분 이제 지교회를 한 것 통해서요 캠프가 자발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캠프가 왜 안 됩니까?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개인 인생을 살려버리고요 그 인생의 답을 얻은 자들이 교회에서 모여지면 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팀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이미 팀이 구성된다니까요. 그 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예비된 문제하고 여러분 그 팀하고 맞아져 버린다니까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솔직한 말로 살아나고 교회가 여러분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우리 교회 차원을 넘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가 받는 응답이 이 시대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받는 응답으로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우리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받는 응답이 이 시대 전도운동의 흐름과 같이 간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가 뭔가 따로 받는 응답. 목사님들은 다락방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훈련 받고 가가지고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성도들이 전혀 전도운동 단체 다락방 단체 전체 흐름으로 인도 못 받게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함께 같이 이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 아닙니까? 같이 전달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응답을 받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도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한순간에 일시간에 뭐 다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은 오늘 인천 지역 목회자 우리 집중훈련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목사님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본을 뒤바꾸는 우리의 근본을 발견하게 되는 좀 그런 시작이 된다면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이 뒤바뀌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노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정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고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그 현상과 사건을 보는 눈이 저는 일단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응답이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근본을 놓쳐버리면 자꾸 뭐냐 다른 거 핑계대고 다른 데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근본적인 걸 높아놓고 근본적인 걸 못 보고 자꾸만 다른 거에 대한 핑계와 다른 걸 자꾸 도움을 하고 도움받으려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 하나 바뀌고 근본만 바뀌고 근본을 우리 회복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바뀌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집중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집중시대 속에 인천지역 목회자 집중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뿌리 체질되진 것들이 오늘 감람산과 갈보리산과 마가다락방의 집중을 통하여 오늘 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살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줄 수밖에 없는 이미 붙여준 성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비된 전도의 문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